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블루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루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 회사와의 계약서, 이력서, 졸업장, 보험회사 계약서가 필요해요. 여권은 당연히 있겠고요. 회사와 계약서, 당연히 회사와 계약했으니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 이력서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장, 졸업장은 독일 학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이어야 되는데, 이건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계약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와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험회사 계약이 3일 정도 늦게 나와서 3일간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냐면, 한국인의 경우 독일에 와서 비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오실 때는 무비자, 즉 관광비자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안에는 꼭 블루카드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꼭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블루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블루카드 최저급여가 세전 53,600유로 하나로 7,109만원이 되어야 하고요. 이건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이게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니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IT 분야,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아트 분야 같은 경우 세전 41,800유로 하나로 5,500만원 이상이면 블루카드 신청 자격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요. 그래서 계약 전에 잘 계산해서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지만 내년에 그 금액이 되지 않으면 블루카드 지원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 주시고요. 블루카드가 된다면 일단 몇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혜택이 뭐냐면, 일단 블루카드를 계약하면 4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해요. 보통 A1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 줄 때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A1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B1 성적이 있을 경우 21개월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즉 2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일반 워킹 비자보다 발급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저 같은 경우 2018년에 베를린 여름 기준으로 2주가 걸렸어요. 2주. 상당히 빠른 거예요. 워킹 비자는 꽤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워킹 비자는 다음 유튜브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배우자도 일할 수 있으면서 회사도 차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블루카드 당사자보다 훨씬 좋은 혜택이에요. 그리고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직 시에 따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알아본 결과 블루카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따로 세금 계산할 때 혹은 정부에 연락을 하면 돼요. 즉, 블루카드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알리면 되는 거지요. 독일 하면 세금인데요. 보통 42%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실 이 금액은 상당히 계층이 있어요. 급여가 낮으면 낮고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올라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42%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42%지만 결혼을 했다면, 즉 배우자가 있다면 마이너스 5% 해서 37%가 되고요. 아이가 한명 있다면 또 마이너스 5% 해서 32%가 되고요. 아이가 두명 있다면 또 다시 마이너스 5% 해서 27%가 돼요. 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인지 혹은 정부로부터 아이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급여를 보고 나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생활비. 현재 저의 집은 월 990유로예요.
하나로 한 132만원인데, 보통인 수준이에요, 여기서는 보통. 보통 높게는 1800, 더 낮게는 보통 700 정도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베를린 기준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함부르크나 뮌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베를린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외 나가는 거는 저는 한 달에 전기세를 150유로를 내거든요. 네, 이건 보통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 6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로 지불하고요. 하지만 자기가 아껴서 쓴다 그러면 연말에 혹은 연초에 그 차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더 많이 썼다면 차액을 더 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써가지고 이번 달에 477유로를 더 냈어요. 그리고 휴대폰, 인터넷 보통 둘을 합쳐서 50유로, 지하철 전기권 보통 80유로인데 전 1년 계약을 하면 61유로가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할인을 해줘서 41유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좀 틀릴 수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대략 250유로에서 300유로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외월 1000유로 정도가 집세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집을 찾는 건데요. 집을 찾아야만 비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즉, 집이 있어야지 안멜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멜둥을 해야지 어떤 비자든지 어떤 절차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특히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같은 경우 집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집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입국 후에 집을 계약하세요. 한국에서 집을 계약하면 사기 위험이 있으니까 꼭 입국하고 나서 집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독일 생활과 독일 블루카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